전국 최초로 대전에 효문화진흥원이 문을 열고 효문화 메카도시로 발돋움을 시작했습니다. 효에 대해 다양한 역사를 배우고 직접 체험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인당수위 심청이가 탔던 배에 오르자 영상이 상영됩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심청이의 효심을 다룬 영상을 보며 전통적인 효사상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방에선 가족에게 쓰는 영상 편지 제작이 한창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촬영한 영상을 직접 이메일로 전송해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40년 뒤 나의 모습은 어떨까?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 거울을 본 것처럼 자글자글 주름이 생긴 얼굴을 보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시간을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다리와 팔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농내장 안경을 쓴뒤 7, 80대 어르신이 되어 보는 노인생의 체험 공간. 직접 장비를 착용해 보니 시야도 답답하고 온몸이 무겁고 뻐근해 계단을 오르는 것도 몹시 힘이 듭니다. 몸소 느끼고 체험하며 어르신을 공경하고 효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효문화진흥원이 전국에서 처음 대전에 설립됐습니다. 여기를 한 바퀴 돌고 나니까 효는 가정의 화합과 형제 간의 우애,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게 효라고 느꼈어요. 뿌리공원과 족보박물관에 인접해 있어 효문화의 메카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해서 효를 진작시키고 건전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은 모레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TJB 조혜원입니다.